네, 주간의 로빈슨 그리고 로키 카스텔리니. 이 두 선수의 경기는 1955년 7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레이 로빈슨, 슈가레 로빈슨 선수가 이제 흰색 트렁크를 착용을 했고 검은색 트렁크가 같이 미국의 카스텔리니 선수입니다. 역시 미국급의 세계적인 복서. 네. 슈가레 로빈슨 선수거든요. 예, 사실 그 슈가레 로빈슨은 그 라이트 헤비기까지도 노려봤지만 조이 맥스맨에게 도전해서 이제 결국 그 14라운드 TKO패를 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미드급의 카스텔리니와 이제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미드급에서는 뭐 슈가 레이 로빈슨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체급에는요 한채 올리는데 그만큼 펀치 차이력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로빈슨 선수는 뭐 공격적인 선수고요. 역시 전적에서도요 200전 가운데 173승 108패거든요. 대단한 선수예요. 뭐 현재 복싱 선수에서는 뭐 200전이라는 전적은 뭐 감히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전적이거든요. 네. 카스텔리니 선수는 이제 1944년에 프로복싱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복싱 데뷔 이 프로에 데뷔한 지 11년째 맞는 그러니까 이 카스텔리니 선수도 상당히 그 노련한 그렇습니다. 많은 경기를 치른 이제 그런 선수가 되겠죠. 에, 카스텔리니 선수의 전적이요. 총 전적을 보게 되면요. 네. 82전 가운데 65승. 네. 13패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 KO는 16KO. KO에서는 뭐 다소 그 로빈슨 선수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양 선수, 미국 선수고요. 그 로빈슨 선수가 나이가 5살이 그 더 많습니다. 네, 1921년생이죠. 슈가레인 로빈슨. 카스텔리니는 1926년생. 신장은 슈가레인 로빈슨 182cm. 이 카스텔리니 선수가 178cm의 키입니다. 그러나 키에서도 그렇게 뭐 키가 크지만은요. 네. 거의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 슈가레인 로빈슨입니다. 1라운드가 대단히 치열했고 이제 6라운드 경기. 자, 이제 중반 쪽에 접어들었습니다. 6라운드 경기 보시겠습니다. 이 카스텔리니 선수도 그 펀치력에 있어서는 아마 슈가레인 로빈슨 못지 않은 이제 그런 선수로 알려졌는데 조이 지아델로, 타이거 존슨, 이 조니 브랜든 뭐 이런 선수들을 그렇죠. 이 카스텔리니 선수가 이제 이긴 그런 전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가레인 로빈슨도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자, 손수도 죽어봤습니다. 아웃입니다. 뒤통수를 때렸는데요. 먼저 뒷다운시켜서 앞서서 그 어퍼컷이라든가 훅이 있었거든요. 역시 지금 먼저 다운시켰는데요. 네. 카스텔리나 선수. 자, 슈가레인 로빈슨이 다운피 아꼈습니다. 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길이 맞았는데요. 카스텔리니. 자, 여기서 그렇습니다. 위기에요, 로빈슨. 참, 지금 크린지를 잘 해주는데. 자, 6라운드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받고 있는 슈가레인 로빈슨. 좀 지친 표정 아닌가요, 로빈슨? 역시 그 로키 카스텔리니 선수도 펀치력이 있다고 말씀드리자마자 그렇습니다. 듯이 슈가레인 로빈슨 선수에게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역시 라이트 훅인데요. 약간 관자놀이 쪽에 맞았는데 네. 다운이 되고 마네요. 역시 뭐 나파고 되고 있는 카스텔리니 레프트 좋았습니다. 다시 레프트 크게 내고 있는 카스텔리니. 이 카스텔리니 선수는 뭐 여기서 끝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슈가레인 로빈슨 돌고 있습니다. 옆으로 돕니다. 여기서 이제 클린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역시 클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라슈 레프트. 지금은 본인의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로키 카스텔리니 선수도 참 거친 선수군요. 대단합니다. 역시 경기는 랭킹전이거든요. 네. 랭킹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 선수가 좀 경기를 하는 건데요. 이 6라운드에서 슈가레인 로빈슨 선수가 다운을 빼앗긴 그것을 과연 이제 어떻게 만회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째 승패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역시 로빈슨 선수도 패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슈가리 로빈슨 선수는 이제 9년 전 이 미드컵 챔피언이 되기 전에 1946년에는 웨일터컵 타이틀을 또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가리 로빈슨으로서는 라이트 헤비급 차지를 하게 된다면 대체급 석권인데 결국 그 라이트 헤비급은 조이 맥슨에게 결국 TKO를 당하고 그렇죠. 다시 미들급으로 이제 와서 카스텔리니와 경기를 갖고 있는데 조금 그 힘들어하는 슈가레이 로빈슨입니다. 8라운드 경기. 역시 그 라이트 헤비에서요 경기를 한번 지고 나서 네. 지금 미들급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잘 안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카스텔리니 선수는 지금 경기를 잘 풀고 있어요. 네. 이름을 로빈슨 선수 큰 이름이 있는 선수를 맞이해서 경기를 잘 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실과와 루키의 대결. 네. 아주 뭐 예전에 55년도에 대단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색 트렁크가 바로 슈가레이 로빈슨 그리고 검은색 트렁크가 루키 카스텔리니. 레프트째 가볍게 던지고 있는 로빈슨 라이트까지 그러나 좀 지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카스텔리니 선수는 아직도 그 힘이 남아 있는 그런 표정인데요. 그렇죠. 지금 자세가 안정되어 있는 선수가 카스텔리니 선수거든요. 네. 자, 상체 위빙으로 살짝 피하고 있는 슈가레이 로빈슨. 이 슈가레이 로빈슨 선수의 어떤 그 스탠스 어떤 자세로 이제 오스덕소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스덕소 스타일이면서도요 상대가 들어오는 걸 잘 받아치는 선수인데 오늘은 경기를 잘 못 풀고 있네요. 이 카스텔리니 선수와 정말로 힘겹게 즉 8라운드까지를 치르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슈가리 로빈슨보다 럭키 카스텔리니 쪽으로 그렇습니다. 무기 중심이 좀 쏠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뭐 공격적으로요. 카스텔리니 네. 선수가 지금 더 앞서고 있거든요. 다운도 시켰고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럭키 카스텔리니 선수가 이 1955년 경기인데 1957년 10월에 로리 칼촌 선수와의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이제 은퇴 경기를 가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카스텔리니 선수는 거의 이제 선수 생활에 그 종착역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10라운드인데요. 자, 10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10라운드 경기죠. 그렇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승패가 결정이 될지 슈가레이 로빈슨과 럭키 카스텔리니. 이 럭키 카스텔리니 선수는 1944년 2월에 프로에 데뷔를 해서 1957년까지 선수 생활을 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많은 그 경기 생활을 안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그 뭐 경기는 82전을 했기 때문에요. 로키 선수에 비해서는 많은 경기를 한 선수는 아닙니다. 이 슈가레이 로빈슨이 1940년 10월에 데뷔 무대 그리고 공식적 은퇴 경기가 이제 1965년이죠. 그렇습니다. 네. 조이 아초와의 그 마지막 경기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그 경기가 슈가레이 로빈슨에게는 이제 마지막 무대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슈가레이 로빈슨 선수는 200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전적을 쌓았던 선수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뭐 그 로키 카스텔라의 선수도 82전이면요. 역시 대단한 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0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슈가레이 로빈슨과 럭키 카스텔리니. 지금 그 다운도 빼앗기고 있는 슈가레이 로빈슨으로서는 그 이후에 이제 접전인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놓고 본다면 슈가레이 로빈슨 쪽으로 경기 가야 되는데 오늘 럭키 카스텔리니가 대단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를 뭐 너무 잘 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카스텔리니 선수한테 지금 박수를 많이 보내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어느 선수가 일방적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경기예요. 네. 처음부터 우리가 그 경기를 다 봤으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끊겼기 때문에요. 자, 폭풋적으로 슈가레이 로빈슨 선수입니다. 자, 럭키 카스텔리니도 지쳤죠. 자, 서있기조차 힘이 든 두 선수의 정말로 치열한 접전. 저는 지금 카스텔리니 선수의 그 공격력이 더 돋보이고 있거든요. 네. 금치도 많이 하고 있는 로빈슨 선수인데요. 당시에 그 팬들의 함성이 참 이런 경기에는 뭐 환호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아, 마지막 라운드 왔어요. 슈가레이 로빈슨. 다시 레프트 훅.
정확하지 않습니다. 역시 금치가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힘을 양 선수 다 많이 썼습니다. 이런 그 난타전일 때 선수들 참 빨리 그 시간 지나서 그렇죠. 끝나기를 바라겠죠. 종이라는 종이 네. 빨리 지금 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그 접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10라운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로프끈도 잡으면요. 지금 같으면 바로 주의가 들어가는데요. 네. 역시 55년대에서는 괜찮네요. 로프를 잡고 지금 때리려면 안 되거든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10라운드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판정 결과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56대 54죠. 지금 56대 54로 앞서서 이제 1대 1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서서는 카스텔리니 또 로빈슨. 아 로빈슨이군요. 55대 54.